형님. 와서 왔구만. 네. 아,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어? 아니, 아, 내가 방교 씨 좀 따로 할 말이 있어가지고 불렀어. 아, 이거 듣고 보니까 저 뭐야, 방교 씨가 자꾸 귀찮게 했다며. 그래서 내가 뭐 그냥 살살 얘기했어, 살살. 방교 씨, 응? 왜 그러는 거요? 응? 뭐 할 말 있다며, 얘기해봐. 아, 그냥 좋아서 그랬던 건데. 아, 그게 얘기야, 씨. 안 들리잖아, 씨.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랬었던 건데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응? 연락 다시 어떻게 한다고? 다시는 연락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 남 헤어져 건들면 큰일 나는 거야. 뭔가 잘 있어? 응? 가. 일로 택시 타고 가. 가, 가. 가요, 동생 같아서 그래. 가요, 가요. 갑니다. 네, 가요. 아유. 야, 솔찬이 오랜만이네. 가자고. 맛있는 거 먹자고. 많이 놀랬지. 가요. 들어와, 들어와. 대체? 아, 나 몸을 딱 약했지. 그래. 잠깐만, 치지. 에이, 그렇지. 여기 앉으시면 돼요. 응, 앉아, 앉아. 아, 타이. 아유. 아, 오랜만이 오랜만, 응? 어? 치. 많이 배고팠죠? 예? 아니, 아까는, 너무 놀라지 마라, 그. 아유, 방지훈 씨가 그 귀찮게 했다며. 나 그래서 이거 살살 얘기 좀 했어. 아, 진작 나한테 연락을 하지, 그러면. 응?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거 쉬운 일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어? 그냥 방지훈 씨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막 중학생처럼 그냥, 어? 너무 그 순수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알잖아, 나도. 부담스럽잖아. 응?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단둘이 쳤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응? 배고프지? 어, 자, 자. 일단은, 예. 아, 여기가 맛집인데, 일단은, 손도 닦아서. 내가 사실 여기는, 진짜, 그, 우리 고객님들이나 접대할 때만 모시고 오는 그 비밀 맛집인데 고기 야 초돌배기 하루요 하루 아 원래 저기 등심 시킬까 하다가 아, 사장님이 우리 등심 상태가 조금 메롱이라 해가지고 정직혀 이거 맛있어 먹고 또 먹어 아 이거 참 그럼 뭐 싸게 싸게 고기부터 구울게요. 소고기도 전문이니까. 나 고기 잘 구워가지고 소고기는 내가 진짜 잘 구워. 차진석이 아니고 소진석이야. 에이, 자, 오늘 많이 먹고. 어? 아, 너 어떻게 지냈어? 어? 요즘 많이 바빴죠? 어. 나는 뭐, 씨, 늘 바쁜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바쁘다 바쁘다면 안 돼. 살다 보니까, 그건 내가 그, 시간을 컨트롤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쁘다 바쁘다 할 시간에, 어떻게 내가 시간을 쓸까? 어?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또 사회생활 17년 차니까 야 이거 금방이네 금방이네 뭐 어떻게 자 이거 두고 그냥 고대로 먹으면 돼 고대로
야, 내가 소고기 사준다 사준다 해놓고 이제 사주네. 어. 아니, 어떻게 술 한잔해? 응? 술 한잔 해야지. 소맥? 소주? 맥주? 소맥? 소맥은 뭐? 숙녀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로다가 아주 그냥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게 할게. 네? 아이씨. 저기 칵테일이 뭐 칵테일. 네? 자, 한잔 나왔습니다. 자, 자, 잡으시고. 한잔 할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면서 앞으로 뭐 좋은 인연 만들어 가봐요. 에? 자, 완샷! 자신성입니다. 어, 그랜저? 상태 어떤데? 일단 그러면은 그 사진 찍어서 보내봐봐. 어, 오케이.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미안해요. 뭐 잠깐만 나 확인하는 말 할게. 아, 업무가 바빠가지고. 아, 요건 좀 이해해줘요. 에, 참. 나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여기 그 데이트 나온 사람들 있잖아. 소개팅 나온 사람들. 다들 뭐 좋은 사람들 많이 나왔지. 어, 능력 있고. 나는 좀 많이 바쁘기도 하고 사실. 에, 남자로서 그 가장으로서도 또 조금 열심히는 하지만 소홀한 부분이 솔찬히 있고. 아, 그래도 그쪽이랑 나랑 지금 이 시기에 만난 거를 참으로 그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 사실 20살 때 아무것도 없이 배운 것도 없고 순천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막 개고생 많이 했지. 그때 그 반지하 살면서 처음에 그 중고차 일을 하는데 얼마나 개무시를 하던지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을 내가 먹었어. 내가 이 악물고 성공한다. 이 악물고 내 힘으로 일어선다. 누가 반지하 사는 새끼가 어떻게 그 결혼도 할 수 있겠어? 내 여자를 어떻게 이런 집에서 내가 살게 하겠냐고. 내 힘으로 된 집, 외제차 탄다 이씨. 그리고 17년을 내가 버텼어요. 지금 봐봐. 이거 성공했기에 내가 망정이지 뭐. 대패 삼겹살 아니잖아. 차돌박이요. 예전이었으면 내가 대패 삼겹살 사줬지 내가. 가오 빠지게. 지금 봐. 사실 내가 가정에 대한 꿈이 좀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랑 둘이 살면서 아버지는 그 가정도 안 살피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내가 꼭 이 다음에 크면은 행복한 가정 내가 진짜
내가 진짜 행복한 가정. 내가 꼭 꾸린다. 진짜 가재가 우리 아버지처럼이 아닌 진짜 가장이 된다 내가. 그 생각으로 내가 이 악물고 산 거야. 근데 이제는 차진석이가 준비가 됐다 이거야. 에? 뭐 빠지더가 뭐가 있어 솔직히. 응? 그러니까 이런 말, 이 말을 내가 해드릴게. 나한테 오면은 행복한 미래 내가 보장할게 진짜. 응? 나 2년 그렇게 소홀히 한 사람 아니야. 생각을 해봐. 남편 돈 따박따박 잘 벌어와. 궁궐 같은 집에서 그쪽이랑 나랑 우리 엄마랑 애들도 한 3명 오손도손 좋잖아. 우리 엄마 김치 죽인다고 걱정하지 마라. 김치는 우리 엄마가 다 아니까. 아, 나 막 총각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뭐 씨, 부추김치. 응? 좋잖아. 그렇게 살면 진짜 내가 그런 삶은 내가 확실히 내가 보장을 해드리니까 잘 고려해줬으면 좋겠어. 어. 난 솔직히 이 게임 끝난 것 같아. 어? 맞잖아. 미안해요. 내가 좀 남자들끼리 일하다 보니까 좀 거친 좀 부분이 좀 있어요. 나 그분 나도 알고 여자한테 그렇게 막 살갑게 저를 못하는 것도 내가 있어. 그 들어보니까 그 소개팅 그 다른 멤버들은 뭐 노래 하나씩 다 불러줬다면서. 아니 씨. 노래 하나 불러줘. 아, 나 노래 안 하는데 미치겠네. 아.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 결코 원치 않은 이별들도 해야 했었답니다. 나를 떠나가는 그대여 내게 어둠이 머물면 환한 미소를 건네주던 당신이 나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내가 기도할게요. 됐어? 나 하면 하잖아. 어? 하면 하잖아 너. 응? 그러니까 하나요. 앞으로 좋은 인연, 응? 좋은 미래 잘 한번 살아보자고. 네, 차진석입니다. 예예예 고객님. 예예예 아유 아유 아 문제 없죠. 예예